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이렇게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 지으셨던 것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홍수로 세상을 다 썰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물바다로 만드십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의 식구들만, 여덟 식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여덟 식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라랏은 노아가 생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라랏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인도하신 후에 오늘 이 노아에게 한 가지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언약이란 말은 약속인데, 무지개를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란 것은 노아 시대의 이 무지개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라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천지 창조하신 모든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무지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신비스럽고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 이 무지개 속에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는 눈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이 노아 사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일명 신학적으로는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이 무지개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한글에는 무지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번역이 되기 전에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무지개를 가리켜 케셋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무지개, 히브리어 원어에는 케셋, 이 케셋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이라는 말입니다. 무지개가 활입니다. 화살이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화살 모양입니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신 후에 이것을 케셋이라고 원어에는 부르는데 활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고대 극동 지역에서는 이 케셋, 이 활을 가리켜 신의 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무지개를 가리켜 신의 활을 말합니다. 신의 활은 오늘 이 무지개 누가 만들었습니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활인데 이상한 것은 활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무지개가 원형을 그리고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이 활이 향해 활이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쏩니까?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활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쏩니다.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에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의 불순종의 영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9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무지개가 활이라면 하나님 만드신 이 활이 무지개라면 화살이 없습니다. 이미 화살은 쏘아졌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든 활이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데 이 지상에서 하늘 향해서 활이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활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죽이십니다. 동시에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그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을 행하려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려 오셨다 했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무슨 뜻을 이루실까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려보내셨습니까? 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시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려고. 어떻게 죽으시려고요? 뭐 때문에 죽으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미리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음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까요? 분명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죽으시려고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스스로 죽으셨어요. 무지개가 캐셋, 하나님의 활이라면 하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만드신 그 활로 인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오늘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무지개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와 무지개, 무지개와 십자가 이 의미,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적인 사건이 신약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열 가지를 너무나 전율을 느낄 만큼 솟아치는, 소름이 끼치는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사건이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전율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내 약한 믿음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런데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순종의 영, 사단 마귀를 향해서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활은 땅에서 공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 당신을 죽으시는 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분명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동시에 사단 마귀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지만 여기에 동시에 사단 마귀가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신약이 와서 십자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6절에서 8절에서 9절까지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단 마귀를 잡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뱀을 장대에 달았다는 것은 나무에 뱀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들려있는데 왜 나무에 뱀이 달려있습니까? 그런데 모세 시대로 가게 되면 민수기 21장 6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서 달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뱀한테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뱀 바라보면, 그 뱀도 보통 뱀이 아니라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뱀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나무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있는 뱀을 보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뱀한테 물렸는데 나무에 달린 뱀 보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았는데 내가 땅에서 나도 들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육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누가 달렸냐? 뱀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바라보면 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허구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거기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사단 마귀를 거기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하필이면 놋뱀입니까?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신 예수님 발이 주석이에요. 주석은 놋입니다. 왜 발이 쇳덩어리입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 짓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발은 쇳덩어리입니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수로 된 이 발을 가리켜 심판의 발, 정복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노뱀을 거기에 달아놓은 상징의 의미는 뭘 말씀하냐면 심판자가 되시고 정복자가 되시는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단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사단마귀를 이기셔서 거기에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다 살아난다. 오늘 사람 손으로 십자가를 보실 때 막연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만 보십니까?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단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되신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원수 마귀에게는 죄를 짓게 만든 원수 마귀에게는 심판의 주, 정복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면 복음적인 따라하십시오. 무지개와 예수 십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막연하게 무지개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는 노아의 사건에서 나타난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셋, 활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활입니다. 오늘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활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활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무지개와 십자가, 예언과 성취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찾아가면 에스겔서 1장 28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이 무지개는 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무지개는 활입니다. 그래서 케셋이라 부르죠. 그런데 그 활이 하늘을 향해 있단 말입니다. 무지개는 땅에서 하늘과 공간 사이에 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지개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듯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광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다음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47절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영광입니다. 왜 그런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우리는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구원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오늘 또 여러분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가리켜 따라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실체가 이루어질까요?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따라서 예수님 피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지개와 십자가의 예언적인 사건과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지개는 케셋이라고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활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무지개는 하나님의 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활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그것을 무지개 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줍니까? 영원한 언약이 무지개라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란 이 땅의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아무리 구원을 외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는 죄 삼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 서론으로 우리가 쭉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방주 사건이 끝나고 아라랏에 도착을 했을 때 무지개가 세워지는데 이 무지개가 있는 곳에 있는 노아에게 열 가지 나타나는 이 현상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타난 열 가지 성경을 제가 대조를 하겠습니다. 열 가지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노아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역사적인 거리는 약 2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에 도착을 했을 때 무지개가 세워지면서 여기서 이 무지개 있는 곳에 있는 이 노아는 첫 번째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는 비로소 아라랏에 왔을 때 무지개가 서 있는 곳에 왔을 때 그런 구원 받습니다. 그 오랫동안의 방주 생활의 고난은 거쳐져 버리고 그럼 비로소 아라랏에 무지개 있는 곳에 왔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아가 무지개 있는 곳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사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가 이제 아라랏에 무지개가 있는 곳에 있을 때에 그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늘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랏에 나왔을 때는 무지개가 있는 곳에 왔을 때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온 이 사실 가르쳐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아라랏에 도착해서 무지개가 있는 곳에 왔을 때 그곳은 노아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지개가 쓴 자리가 새 시대가 열린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죠. BC 역사가 있고 AD 역사가 있습니다. BC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역사지요. 그래서 이 BC 역사를 가리켜서 비포크라이스 역사. 그런데 AD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쉬어진 역사.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18년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BC 역사와 AD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역사는 BC 역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 역사는 새로 씌워졌습니다. 오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번째, 오늘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사건은 이 노아는 무지개가 선 곳에 왔을 때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홍수심판 끝났습니다. 무지개가 서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아라랏에 있을 때 심판이 지나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것 보혈 사건 예수님 고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노아의 아라랏에서 받은 노아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무지개가 서 있는 자리에 왔더니 다섯 번째는 사망이,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 노아가 이제 아라랏에 와서 무지개가 선 자리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안식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끝나고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은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가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이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릎을 꿇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랏에 온이 노아는 무지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에 어둠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둠은 끝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세요. 주님이 빛 되시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1장 5절 이하에 7절까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이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속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갖고 마음을 밝은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어둡게 갖는 것은 결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빛이 일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도전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리 속에 떠나질 않아요. 잠을 계속 설칩니다. 새벽 3시경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잠을 좀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말씀이 속에서 가득 찰때 흥분해요. 감동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노아가 아라랏에 와서 무지개가 선 자리에 섰을 때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저주가 오질 않아요. 이제는 그런 저주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받을 이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아라롯에서 무지개가 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시려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주님이세요. 마지막에 이 땅 떠나시기 전에 축복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그 복 그러면 어떤 분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냐? 왜 자꾸 복을 달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초로 하나님이 6일째 천지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왜 나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당신 믿는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야. 당신 기독교 무슨 종교야? 한마디로 이야기하십시오. 복의 종교야. 구원을 받은 것도 복입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이 어디냐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일에 내가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 하늘의 복을 받아야 땅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 번째, 이 노아가 아라라스에 왔을 때에 무지개가 선 그 자리에 있을 때 환란은 오지 않습니다. 환란이 끝이 났습니다. 환란이 끝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 이기셨다 그러죠. 이 환난 많은 세상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중 왕이세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니 오직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십자가의 사랑만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것저것 자꾸 쓸데없는 신경 쓰시면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7절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노라. 우리 몸에 예수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손에 못 자국난 그 손이 내 손에, 예수님 손에 못 자국난 그 손에 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손은 누구 때문에 못 박혀 있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못 박혀버렸습니다. 내 손으로 지었던 죄, 온갖 더러운 죄 다 지었는데 이 손에 지은 죄가 대신 주님이 못 박혀있습니다.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더러운 내 세상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던 내 발에 그 죄로 오염되버린, 죄로 범벅이 된 그 발에 더러운 것 밟고 다녔던,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갖다 놔들었던 이 발에 주님이 대신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로 저주의 가시 쳐서셨습니다. 복잡하게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머리로 더러운 생각 다 하고 악한 생각으로 살아왔던 이 머리에 저주의 가시체를 주님이 대신, 내가 써셔야 될 그 가시체를 주님이 대신 써셨습니다. 내 마음에 찔리십니다. 내 마음에 지은 더러운 온갖 죄들이 창으로 마음을, 가슴을 관통하는, 옆구리를 찔러버린 이 창이,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창 끝이 어디까지 닿았느냐면 예수님 심장까지 닿을 정도로 깊이 들어갔다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내 마음에 지었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수많은 더러운 것들 대신 주님은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으로 마치 누더기 같이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다 떨어지셨습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 몸에 과연 이런 흔적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작은 예수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